여러분, 이번 시간은 우리 594쪽 제7장 봉건사회 해체 부분입니다. 조선 후기예요. 우리 페이지 594쪽부터는 조선 후기가 됩니다. 드디어 어유 긴 시간을 거쳐서 조선 후기에 들어왔는데, 이 우리 책에 보면은 594쪽 그다음에 5쪽 이 내용은 있죠. 교과서처럼 이렇게 읽어보시라고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가 보기에 타당한 의미 있는 책을 여기다가 좀 서술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교과서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중학교 책을 보기도 어렵고, 대학교 교양서적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책을 넣었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흐름 잡기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놓고 세부적으로는 596쪽부터 들어갈 건데, 지금 이 시간에 하는 내용이 지금 596쪽 붕당정치사부터 해서 정치 파트를 일목요연하게 다해 나갈 테니까, 왕창 있죠. 그러니까 여러 왕들 그래놓고 책으로는 필요한 부분은 톡톡톡톡 점검해 들어가면서 요거 요거 보셔라 이렇게 점검해 드릴게요. 판서를 통해서 한번 조선 후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봅시다. 요게 이제 우리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얘기입니다. 요게 왜란이라고 치면 임진왜란. 뭐 이제 조선 후기는 호란도 터지고 그러잖아요. 통상 17세기부터가 되는 거죠. 17세기부터 이제 조선 후기라고 이렇게 잡긴 하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사회 세력이 바뀌진 않았어요. 살인파가 연장선상에서 지들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살인파가 여전히 정치 잘못해서 살아 있었거든요. 얘네가 이제 이 지배층이 되는 거죠. 지배층이 되는데, 정파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러면 얘네가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을 겪었기 때문에 조선 전기의 제도 가지고는 그대로 쓰기 어렵죠. 민심도 이반됐죠. 또 사람 다 죽었지. 농도 황폐화됐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배층 내에서는 예컨대 지배 질서를 다시 확립하려고 하겠죠. 그죠? 지배 질서. 질서를 확립하려고 할 텐데, 그럼 지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조선 전기에 걔네가 그렇게 울거먹었던 게 뭐냐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적 질서를 다시 강화한다. 왜? 수직적인 질서거든요. 이제는 성리학은 안 되거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성리학을 더 강화하더라. 성리학을 강화한단 말이지. 그래서 성리학이 어떻게 바뀌냐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자유롭고 상대적이고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Only one, 똥꼬집, 이것만 강조해. 그래서 경직화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조화된다. 성리학 이렇게. 교조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리 경전에 있는 조목에만 얽매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했다. 그럼 완전히 사이비로 몰려. 심지어는 죽여. 절대화한다. 이게 문제야. 절대화한다. 사상이 경직화된다, 사상이 교조화된다, 사상이 절대화된다는 것은 이미 죽은 사상이에요. 다른 사상은 배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현실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 사회가 바뀌기 전에 먼저 사상은 상상과 공상과 이런 걸다 통틀어서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성리학적 질서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현실은 바뀌는데 이제는 현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사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몸도 어떻게 해요? 몸도 경직화되면 죽는 겁니다. 어릴수록 유연하죠. 애들이 뼈도 유연한데. 좀 나이 먹을수록 뼈가 유연합니까? 그렇지 않죠? 몸이 이제 많이 굳어간단 말이야. 시체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사상도 경직화된다는 건 끝나는 것이다. 몸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지배층은 지배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 전기 제도 가지고는 쓸수 없으니까 통치체제는 개편하더라. 통치체제를 개편하려고는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도의 개혁 정도는 약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뭐 해볼 거냐. 물론 이것과 상대적으로 피지배층은 정치에 어차피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생산력 발전에 이제 혼심을 다한다 해서 경제력 발전에 이제 매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배층 내에서 지금 하는 일을 본다면, 첫째, 정치 면에서 비변사의 기능이 겁나게 강화됩니다. 물론 붕당 정치 구조도 봐야 됩니다. 비변사 강화. 비변사는 이미 16세기부터 만들어졌죠. 중종 때 임시기구, 그 다음에 명종 때 상설기구, 선조 때 기능 강화. 임진왜란 중에. 그래서 16세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중종 때는 임시기구, 명종 때 상설기구, 선조 때 기능 강화, 내내 강화되다가 19세기까지 강화됩니다. 이게 강화돼요. 통상 비변사는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서인이 가장 오랫동안 롱타임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비변사가 강화돼서 서인이 장악하는데, 주로 그러면 왕권 의정부 6조 유명무실화 된다는 거죠. 왕권도 약해지고 의정부 이건 뭐 열리지도 않고 비변사에서 다 주도하니까 6조 약해진다. 이런 구조가 된다. 크게 보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비변사가 강화된 결과, 단, 비변사는 원래 지변사 재상을 중심으로 한 12명 정도가 군무를 회의하는 회의체였는데, 변방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뭐한 1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원이 되면서 의정부를 대체하게 됩니다. 단, 이 비변사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 6조 판서가 있어. 6조 판서 중에서 비변사에 참여하지 않는 세력은 뭐냐면 공조판서. 공조판서는 야 너는 삽질해라는 차원으로 제외됩니다. 여기 구성되지 않아요. 이런 차원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제로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서인 정권이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했던 게 조선 후기다. 물론 서인 내부에서 노론소론으로는 숙종 때 나뉘긴 하지만, 그럼 이제 붕당 정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붕당 정치. 붕당 정치 보기 전에 이제 군사면도 한번 봐야 되는데, 요거 보고 볼게요. 군사면에서 중앙군은 5군영 체제가 되고, 5군영. 지방군은 소거군 체제가 됩니다. 소거군. 이게 원래는 16세기에 양천 혼성군이었죠. 양반부터 천민까지 다 편제하는 임진왜란 중에 혼성군이었는데, 지방군으로서는. 근데 소거군이 이제 나중에 18세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예군화 돼요. 천예군이다. 노예로만 편성이 돼. 양반들은 안 나갑니다. 천예군. 속대전에도 천예군이라고 기록돼 있을 정도니까. 그럼 이제 오군영 체제가 좀 의미가 있는데, 이 오군영이라고 하는 건 다섯 개의 부대를 얘기하는 거죠. 군영 체제. 그러면 오군영은 만들어진 순서가 이렇습니다. 선조 때 훈련도감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훈련도감. 임진왜란 중에. 그 다음에 이게 맨 처음이고, 인조 때세개 군영이 만들어집니다. 어영청, 수어청, 총영청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숙종 때 금위영이라고 하는 부대가 만들어집니다. 금위영. 이래서 지금 1, 2, 3, 4, 5 5군영 체제가 되죠. 근데 이 5군영에 대해서는 지금 한꺼번에 와, 야 임진왜란 끝났으니까 우리가 뭔가 새롭게 군력을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만들어졌죠. 붕당 정치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기 응변적인 설치다 이 말이죠. 임기 응변적인 설치가 이루어졌고, 요것도 당시 집권 서인의 군사적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다. 서인 정권의 기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또 하나 이거는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수병.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수병은 총포 쏘는 애를 포수라 그래. 칼창 쓰는 애를 사수라 그래. 사수.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 다음에 살수. 포수, 살수, 사수. 활 쏘는 애를 참 사수라 그러고, 살수는 이제 칼창 쓰는 애 살수라 그럽니다. 삼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급료병 성격을 띈다. 급료병. 급료병은 직업적 상비군의 의미, 그지? 직업적인 상비군.
이제는 의무병 체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상비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특징이 보인다는 거죠. 이게 오군영이 이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제 붕당 정치 질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보셔야지. 정치면에서 3번 이제 붕당 정치. 아유, 아주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3번에 붕당 정치. 물론 붕당 정치가 나타난 것 자체는 16세기 선조 동서분당이 있었죠. 그건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인 내부에서 남북분당도 이미 선조 때 있었고,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광희군 때부터 시작한다면, 물론 선조가 여태까지 살아요. 선조가, 아, 나, 씨, 그, 씨, 선조가, 언제 죽냐면 1608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1598년에 끝나는데 10년 딱더 살고 죽는 것이 선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선조는 계비를 얻어요. 또 14살짜리. 아, 지금으로가 말하면 뭐 팔찌 발찌 다 차야 되겠지, 그지? 14살짜리 계비를 또 얻어. 그게 또 비극을 초래하네. 그러면서 붕당 정치 구조상, 아, 광해군. 이제 선조 죽고, 광해군. 광해군은요, 1608년 선조 죽은 다음에 즉위해서 1623년까지가 광해군 치세입니다. 그럼 광해군 때의 집권 붕당은 누구냐면 북인이었어요. 북인. 북인 중에서도 크게 또 둘로 나뉩니다. 예, 대북이에요, 대북. 대북과 소북으로 나뉘었었는데, 대북. 대북은 예컨대 정인홍이라고 하는 사람, 정인홍을 대표로 합니다. 아, 플러스 알파죠? 이 정인홍과 더불어 이 대북은 광희군을 지지했었고, 광희군. 반면에 선조가 계비를 얻었다 그랬죠. 그게 인목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인목왕후가 낳은 소생이 바로 이제 영창대군이 되는데, 걔가 이제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세력이 소북입니다. 유영경이라는 개세. 유영경. 정말 이런 것들이 정치하고 앉았으니 백성만 고달프지, 그지? 얘는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그랬어. 영창대군. 얘는 적통이긴 하죠. 광해군은 공빈 김씨 소생으로 후궁의 자식이라면 소북에서 밀고 있는 이 영창대군은 인목왕후, 얘가 어머니니까 모후가 인목왕후입니다. 인목왕후. 자, 그런데 선조가 죽기 전에 유영경, 영의정이었거든요. 유영경을 불러다가 그럽니다. 이미 임진왜란 중에 분조를 이끌고, 분조라는 건 이제 조정을 나눠가지고 서로 같이 다니다가 완전히 다 못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조는 자기가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대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조라 그래서 세자로 광해군을 책봉을 하고, 딱 임명을 하고, 이제 임진왜란 때도 공이 많았는데, 끝나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어요. 광해군한테 권력이 가는 걸 싫어하고, 이제는 아주 새파랗게 젊은 애가 낳은 이 영창대군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거라. 그러니까 유영경을 불러다가 죽기 전에 그럽니다. 영창을 잘 보필하라 라고 명령을 내려요. 유언을 내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른 생각 가질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선조가 영창을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의중이 있었구나. 그럼 이미 세자로 책봉된 광해군은 뭡니까? 완전 뭐 되는 거죠? 아닌 게 아니라 1608년도에 광희군이 즉위를 해야 되는데 유영경은 교지를 반포하지도 않습니다. 아, 왕을 옹립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얘를 옹립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이렇게 무리한 처사입니다. 그때 영창대군은 몇 살이냐면은 2살이에요. 2살. 광희군이 그때 몇 살이었느냐? 33이야. 광희군 33. 그럼 두 살짜리를 어떻게 임진왜란 이후에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느냐? 안 되죠. 그러면 그 전부터 임진왜란까지 겪었던 광해군이 이미 또그 당시에도 세자였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보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교지를 반포하지도 않고 영창대군을 옹립하려고 했던 이 소론의 유영경은 정말 개세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있던 게 조선 중기 17세기 상황이 됩니다. 조선 후기라고 통상 얘기는 하지만.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데 인목왕후도 자기 친아들이 왕이 되는 걸 좋겠죠. 그런데 너무나 무리하기 때문에 아 광해군을 국왕으로 책봉한다라고 교지를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교지조차도 반포하지 않고 있다가 숨겼다가 나중에 대북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반포했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부터도 어렵게 왕이 됐던 사람이 광해군입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강등돼서 광해군이라고 하지만 이제 왕이 됐죠. 그러면 광해군이 이제 하는 정책이 뭐냐? 광해군은 이런 정책을 잘했단 말이죠. 예컨대 광해군은 이 당시에 대외적으로 조선을 둘러싸고 명은 작살나고 있고 후금이 다시 성장하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명 작살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금이 성장하고 있다고. 후금은 1616년에 후금이라고 해서 여진족이 후금을 세우는데 이게 나중에 1636년에 국호가 청이라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서로 전쟁하는 무렵에 조선에다가 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네 원군을 보내달라. 아, 우리 청 후금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서 광해군은 아, 나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에 휘말리면 우리 또 작살 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재정이 또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군비를 위해서는. 그래가지고 아, 짱구를 굴려. 광해군이. 아, 나 이런 씨 만약에 안 보내자니 임진왜란 때 얘네는 도와줬는데 의리가 좀 없어 보이고 보내자니 얘네가 또확 쳐들어오면 또 작살나고 어찌할 거 하다가 광해군은 원군을 보냅니다. 아하, 파병을 해요. 누구?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가지고 3만여 명의 군대를 딱 보내. 보내긴 보내되 강홍립한테 그래. 야, 홍립아, 너는 임진왜란도 겪었잖아. 괜히 가서 목숨을 허접하게 다 버리려고 하지 말고 적절히 향배를 봐서 명군 지정에 가 있되 향배를 봐서 국익의 안전을 도모하라. 이렇게 밀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강홍립은 딱 보고 아, 무조건 죽지 말라. 무조건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구나. 적절히 향배를 봐서 아, 결정하라는 얘기구나 해가지고 명군 지정에 가 있는데 강홍립이 딱 보기에 아유, 임진왜란 때 우리 이미 겪었잖아요. 명도 말기야. 명도 1644년에 망하니까. 근데 말기죠. 오합지졸이야. 이미 우리의 말기적인 상황을 겪었던 강홍립 입장에서는 군력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우리도. 그러면 명군 진영에 갔더니 완전 작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전쟁 해봤자 깨지겠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전투에 나갑니다. 명군 진영에 같이 후금하고 전투하러 나가는데 거기서 칼싸움하다가 쭉, 칼을 떨어뜨려, 일부러. 쭉, 떨어졌네? 하고서 포로가 돼. 잡혔는데 그래서 후금에서 딱, 무릎 꿇어라! 해가지고 이제 치려고 하는데, 강홍립이 뭐라고, 잠깐, 잠깐만. 아이, 야, 내칼 잠깐 떨어뜨리는 거못 봤어? 지금 명 때문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의상 온 거잖아. 근데 적극적으로 안 싸우는 거 니네 봤을 텐데? 해놓고, 야, 우리가 명하고 친하게 지낸 게 200년이야. 그런데 안 오면 어떡하겠니, 이것도? 형식적으로 임진왜란한테도 도와줬는데, 응? 형식적으로는 왔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싸울 의미가 없었다, 의지가. 아, 그렇게 설명하니까 후금에 하옥! 해가지고 일으켜 세워. 해서 여기 후금 지정에 가서 강홍립은 외교적인 역할로 중재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 강홍립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중립외교라 그러지, 그지? 아, 요 사이에, 아, 조선은 중립외교를 취했다는 거예요. 중립외교. 실리외교죠. 실리외교. 지금 이제 이걸 뭘로 바꾸면 됩니까? 지금 바꿔볼까요? 아, 지금 오늘날 상황이 뭐랑 똑같아? 여기는 띵꼬, 여기는 미국, 그치?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선은 곧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야, 역사를 보면 보이는데 여기서 누구 하나만 일방적으로 편들면 안 되는 거죠. 그치?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역사의 교훈이잖아. 그게 정치고. 그걸 못하는 인간들은 물러나야 되죠.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도 물러나야 되는데 이걸 배워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오히려 명에서는 그랬어요. 야, 니네 우리 때문에 출병했는데 포로가 됐다며 미안하게 됐다. 뭐 했더니 조선에서는 그럼 표정 관리만 잘하면 되잖아.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까발려요. 지금 북인은 어차피 누구랑 같은 정파였냐면 동인에서 분화된 사람이. 그지? 남인. 근데 정반대에 해당되는 정파가 서인이거든요. 서인. 서인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까발려가지고 이런 식 강홍립을 죽여야 합니다.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그냥 빗발친 상소가. 근데 강홍립을 죽이지 않아요. 뭐 죽일 수도 없지. 후금에 가 있는데. 그리고 강홍립의 와이프한테는 광해군이
왕위군이 집도 하사하고 굉장히 잘 보살펴 줍니다. 어? 얘네들이 이제 그 명분 삼는 거죠. 의리를 저버렸으니 죽여야 한다. 삼족을 멸해야 한다. 뭐 이직거리라고 앉았어. 지금. 자, 그래서 광해군의 이런 중립외교, 신립외교가 의미가 있었고, 또 전란극복을 많이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전란극복. 그러려면 뭐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또 임진왜란한테 붙었던 사고도 정비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또 최고, 동양 최고의 의사라고 하는 동의보감도 가능하고, 동의보감 가능하고, 그 다음에 또 대내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조치는 뭐냐? 대동법 실시예요. 대동법. 광해군 때 겁나게 중요했던 조치지, 대동법.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처음에 즉위할 때도 문제가 됐던 영창대군이었는데 영창대군이 점점 크면 클수록 화근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대북 쪽에서는 영창대군을 저거 화근을 제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영창대군 얘네들 소북 쪽에서는 영창대군을 계속 또 후금지라고 이모광하고랑 결탁해가지고 영창대군이 9세가 되는 해 해수로 만 8세죠. 이때에 영창대군을 살해합니다. 강화도로 유배 보낸 다음에 강화부사 정항으로 하여금 죽이게 해요. 죽이고 그게 1614년입니다. 그래놓고 13년에 보내가지고 14년에 죽이는데 인모광우를 폐서인으로 강등시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는 친엄마가 아니더라도 선왕의 와이프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어머니 격인데 나이가 자기보다 어리죠. 그래서 이 둘을 살제, 9세 때에 살제하고 살제, 아우를 죽였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인모광우를 폐모시킵니다. 폐모, 폐위시켜. 우리 폐모 살제라 그랬지. 이걸 통틀어서 기축옥사라고 해요. 자, 기축옥사라 그래. 살제 폐모. 물론 연도는 1614년, 1618년 이런 상황이지만 살제가 14년이고 폐모가 18년인데 여기서부터 불거진 일이다. 그래서 기축옥사라고 합니다. 기축년에 불거진 일이다라고 그래. 우리 기축옥사는 우리가 1589년도 정열입 모반 사건. 이걸 이제 기축옥사라고 한다면 이걸 기축옥사라고 한다. 이런 일을 결국은 서인은 이것이 엎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없지 막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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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구실을 만든 게 바로 이거라. 요거 야 이건 유교윤리 어긋난다. 어떻게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선왕의 와이프인데 어머니를 폐위시킬 수 있느냐 해가지고 유교윤리 어긋난다 해가지고 광해군을 퇴출시키는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만큼 명분이 얼마나 허접한지 알겠죠? 남인도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했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이것이 엎을까 말까, 엎을까 말까, 뭐, 얘는 정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관망하고 있었는데, 또 비판적이긴 했어요. 근데 엎을까 말까, 이렇게 재다가 얘네한테 선수를 놓친 거지. 그래서 얘네가, 인조를 왕으로 만듭니다. 인조 반정이죠. 인조 반정. 사실 반정이라는 것은 돌이켜 바로 잡았다. 잘못된 것을. 이런 뜻이지만 얘네 정권이 잘못된 정권이야. 그래서 1623년도에 15년 만에 폐위되고 맙니다. 국왕으로서 광해군. 그러면 얘 인조 반정 이후에 왕이 된 사람이 인조가 되니까 그 정반대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인조 인조 인간이지. 그지? 인조. 1623년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얘는 반정했을 때는 즉위년 칭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연도가 다음 해부터 칭하는 게 아니라 자기 즉위한 해부터 칭하니까. 그러면 1649년까지가 인조 제위 기간이거든. 인조 제위 기간인데 그러면 서인 정권이 자기를 왕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서인이겠죠. 붕당 정치 구조상 서인이 주도하되 남인은 그냥 참여하는 양상이 됩니다. 참여, 남인, 참여. 권력은 서인이 더 많고, 근데 인조 반정은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백성들로 봤을 때는 명분이 없는 거야. 하기 때문에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 그래. 그래서 당시에 서인 정권은 자기네가 인조 반정을 일으키면서 뭘 결의하냐면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국헌 물실하겠다. 국헌 물실 뭐냐? 국가의 혼례, 곧 왕실과의 결혼은 곧 왕비는 다 서인 집안에서 배출한다.
혼인은 안일물 이를실 잃지 않겠다. 또 하나 승용 살림해 주십사라고 강청해. 살림 제야 세력을 서인 정권 중에서 관직에는 없지만 아주 신망이 높은 애들 얘네들을 높이 등용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결의합니다. 그래서 다 권력의 요직은 다 서인이 차지했는데 밀란이 일어날 조짐이 있었다 그래. 그래서 서인 정권에서는 야 이것이 뭐야 해가지고 명분이 없으니까 남인이었던 오리 이원익을 70 넘은 노인네를 영의정으로 얼굴 마담으로 앉혀요. 그래놓고 민심이 잦아들었다고 서인 정권의 문집에서 나올 정도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실익이 없는 그런 조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정치하고 민생하고 너무 따로 떨어져서 놀고 있죠. 지들끼리. 이게 이제 문제가 큰 거라. 자, 그래서 인조 정권과 서인 정권은 광해군이 쓰는 정책은 정반대 정책을 씁니다. 그게 바로 보겠어요. 신리외교, 그 중립외교를 정반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명예 배반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정반대로 뭔 정책을 써? 얘네는 친명 배금 정책을 써요. 명과 친하고 배금이라는 건 후금을 배척한다 정책을 쓰는 거예요. 이게 아주 골 때리는 일이지, 그치? 친명 배금 정책을 쓰더라. 그런데 이 인조반정을 일으킨 다음에 바로 다음 해에 1624년도 인조반정의 주동인물이었던 이괄이 난을 일으켜요. 이괄의 난이 터집니다. 이괄의 난. 1624년도에. 그래서 이괄이 난을 일으켜가지고 인조는 공주로까지도 피신했어. 요것에 의한 인조는 공주, 공주 피신 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관군이 진압을 합니다. 이괄의 난. 근데 이괄은 당연히 죽었죠. 또 그 이괄의 난이 일어나는 배경이 인조 반정의 주동인물 반정공신이라고 책봉된 애들 중에서 김류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김류 1등 공신입니다. 이괄도 여기 있어요. 이괄도. 근데 반정 당일날 김류는 총대장직이었는데 집에서 안 오고 재했어요. 야 이것이 오늘 쿠데타 일으킬 때 이거 실패하면 이거 삼족이 멸할 텐데 이거 아이씨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재고 있다가 안 오니까 거사는 그날 미뤄지면 이게 들통나기 십상이거든. 이괄이 주동해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갑니다. 이제 성공을 하는데 성공하기 전에 김류가 집에서 재다가 가만 있어봐 이거 실패하면 삼족이 멸하는 건 뻔한 거고 그러면 성공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성공하면은 나는 따당하는 거고 실패해도 내가 안 갔다고 해도 내 이름이 나올 텐데 왜 총대장직이었으니까 아씨 그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와요. 이괄이 막 군대 몰고 가려고 하는 와중에 딱 늦게 온단 말이야. 합류해. 그래놓고 또 총대장직을 지가 해. 반정 성공하고 나서 김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근데 이괄은 2등 공신이 돼요. 이괄은 황해도 쪽으로 전출나 지방관으로 김류는 중앙에 있고 그래놓고 이괄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모반을 꾀했다. 이렇게 또 꾸며. 그래서 이괄의 집안이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이괄이 이제 병권까지 있으니까 지방관 다 군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군대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조가 공준으로 공주를 이제 피신해. 근데 이제 나중에 이괄의 난이 진압이 됐죠. 진압이 된 다음에 이괄은 죽었지만 아들도 죽고 이괄의 난에 가담했던 잔병들이 후금으로 튀어요. 그래서 이괄의 난의 잔병들이 조선에 있으면 잡혀 죽으니까 후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금으로 가가지고 만주로 가서 후금에다가 알려줘. 아유 저희 뭐 조선에서 왔는데요. 지금요 우리 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전의 왕은 전왕은 후금하고 친구처럼 지냈잖아요. 근데 지금은 후금을 짐승으로 봐요. 뭐 이랬더니 이런 씨 해가지고 이거 우리 명하고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뒤에서 치면 좀 곤란한데 해가지고 후금 입장에서 이런 정책을 쳐다 보니까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후금 적읍시다. 후금. 후금 단계에서 1616년에 후금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얘네가 이런 정책 때문에 쳐들어온 것을 정묘호란이라고 한다. 정묘년에 정묘호란. 1627년의 일입니다. 정묘호란이 터졌을 때 인조는 이 서인 정권은 어디로 도망가느냐 강화도로 튑니다. 하여튼 왜 여차하면 강화도로 튀어
강화도, 피신. 그래놓고 여기서 이때는 뭐 많이 오진 않았어요. 왜? 명과 전쟁하기 위해서 한번 뒤를 밟으려고 온 거니까. 그래서 강화도로 피신하고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형제 관계가 됐어요. 형제 관계의 맥락을 체결했단 말이야. 그런 뒤에 조정에서는, 후금에서는 계속 이후에 무리한 세폐, 조공과 또 군신 관계를 강요하는 상황이 돼. 군신 관계까지도 강요당해. 아직은 되진 않았는데, 강요당한 상태에서 조선에서는 이것이, 야, 이거 칠까? 뭐 해서 조선에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물론 서인 정권입니다. 서인 정권 내에서 주전론자도 있고, 주전파, 주화파, 둘로 나뉘어요. 주화파를 다른 말로, 화평파, 그 다음에 주전파를 척화파, 화의를 배척하는 파, 척화파, 이거는 화평파,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후금 얘기를 들어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도 이제 주합하고, 반면에 싸우자라고 하는 게 이제 주전론자, 주전파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 말이 먹히느냐? 주전파 말이 먹힌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얘네들 말이 먹혀서 정묘호란 때또 치욕도 있고 그러니까 개 쪽팔리고 그러니까 인조는 선전교서를 반파합니다. 후금과 전쟁을 선포하노라. 선전교서라고 왕명을 반파하는 거야. 이게 몇 년이냐? 선전교서가 그러면 군비를 확실하게 갖추고 전쟁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개뿔 따고 군역제도 바뀌지도 않았고 1636년에 선전 교서를 반포해. 그러니까 후금의 입장에서는 어떠니? 이런 씨, 이것들 봐라. 내가 그렇게 충성하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뭐 전쟁을 선포한다고? 해가지고 후금이 더 커집니다. 국호가 청이라고 공교롭게 바뀌는 게 1636년이야. 그럼 10년 기간이나 있었잖아요. 그럼 뭔가, 와, 지배층에서 모든 걸 자기 재산도 좀 내놓으면서 이러면서 좀 군비 확장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지 백성들이 따라올까 말까 할 텐데 이런 국호를 청으로 바꾼 이 10년까지도 아직도 조선은 개혁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아, 후금의 입장에서 빡돌겠지. 그래서 청태종 홍다이스가 직접 대군을 몰고 옵니다. 15만 대군을 몰고 와요. 이게 바로 병자년에 터져서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자호란이다. 1636년에 음력 12월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때, 그때는 지구 온난화도 없었고 온실 효과도 없었어. 겁나게 추운데 청태종이 15만 대군을 거느리고 와. 딱 어디로? 롯데월드 앞에, 삼전도라고 하는 곳에 딱 군막을 다 꾸려요. 그랬을 때 인조는 또 얼루튼이 아유 강화도로 가려다가 길이 막힙니다. 강화도로 쭉 가려고 하는데 도성 밖에 나와가지고 숭례문 밖에 나가서 쭉 가려고 하는데 김포 쪽 갔는데 어유 얘들이 한번 왔던 길이기 때문에 내비 달고 왔어요. 2주도 안 됐는데 바로 벽제까지 와. 일산시까지 와. 그래서 김포 쪽으로 어가행렬이 가다가 급보가 옵니다. 전하, 뭔 일이냐? 애들이 일산까지 왔는데요. 뭐라? 이런 씨. 야, 왜 이렇게 빨리 왔니? 한번 왔던 길이기 때문에 그냥 내비 달고 왔다고 보면 돼. 그래서, 야, 터네. 그래서 강화도로 못 갑니다. 왕자들은 먼저 보냈는데 못 가고 여기서 최명길이 전하, 그럼 빨리 어가행렬을 돌리셔서 해가지고 돌리라 그래. 그리고 자기가 협상 한번 해볼 테니까 시간 끌 테니까 빨리 남한산성으로 가소서 해가지고 한강 건너가라 그래. 그래서 쭉 돌아 돌아서 어유 양화진 같은 야, 씨, 여기 강이 이렇게 멀어 이거 야 그때 또 얼었으니까 얼기도 하고 깨지면 어떡하니? 야 그럼 좀좀 좀 좁은 데 찾아봐. 쭉 가니까 어유 이런 광진나루 천호동 그 광진나루 있죠. 요쪽 오니까 얼음이 좀 많이 튼튼해. 그래서 이제 어부한테 물어봐. 너 여기서 얼마나 살았어? 여기서 평생 어부질했는데요. 야, 이 정도 얼음이면 건너갈 수 있겠냐? 아유, 이 정도는 튼튼해요. 너 중간에 깨지면 뒤진다. 아유, 제가 평생 살았는데 그거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여기 건너가는 거야. 건너가서 남한산성에 죽 때리고 있어. 그래서 결국은 아, 남한산성으로 갑니다. 요 남한산성도 세계유산입니다. 45일간 짱 박혀 있어요. 군량미는 한 1만 석 정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별짓거리를 다 해. 남한산성에 있으면서, 어? 여기서도 조선에서는 주전론자, 주화론자가 또 나뉩니다. 크, 미친다, 그치? 여기서 처음에 갔을 때 군량미는 한 1만 석 있었지만, 뭐 있는 닭 같은 거 처음에 이렇게 잡아먹고 그랬지만, 이제 나중엔 다구는 소리가 없어. 왜? 다 잡아먹어서, 어? 그래서 근황병이 또 임진왜란처럼 막 전국에서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좀 지켜주고 그럴 줄 알았거든? 웬걸? 안 와요. 온다 하더라도 지방에서 저기 충청도 천안이라든가 뭐 많이 올라와도 안성 쪽? 그것도 한 500여 명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올라오지도 않아. 강화도,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 막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란 말이야. 어? 그래서 여기 죽 때리고 있으면서 조선에서는 또 둘로 나뉩니다. 아, 대신들은 주전론자하고, 주전론하고, 주화론하고 또 나뉘어. 주화론. 요 이제 화평파죠. 화평파. 화의해야 한다. 화평파. 여기는 척화파. 그 척화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김상헌 플러스 삼학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이지. 그치? 삼학사는 윤집이라든가, 그지? 오달재, 홍익한, 이런 사람이 이제 삼학사입니다. 척화파의 대표적인 사람, 주화파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누구냐? 최명길 플러스 알파. 뭐, 최명길. 이거 알아둬야 돼, 그지? 최명길은 양명학자입니다. 양명학자. 김상헌 플러스 삼학자. 완전 수구 꼴통이야. 아하, 김상헌. 유명하죠? 유명하긴. 성리학. 성리학 아주. 성리학자. 윤집은 뭐라고 하냐? 여러분 많이 아는 사료? 전하! 어디?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 것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걸 염려하지 말고 명예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합니다. 나라는 없어질지언정 의리는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요따오 망발을 한게 바로 윤집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김상헌 끝까지 싸우자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인조는 어떻게까지 얘기하는지 알아요? 청태종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청태종이 뭐 특별히 공격도 크게 안 합니다. 크게 안 하고, 청태종이, 그래? 니네 견뎌봐. 이 추운데.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또 견디다가, 이게 12, 음력 12월인데, 이제 음력 1월이 되면 새해가 됐잖아요? 설날에, 걔네 청군지정에다가 소를 잡아서, 그래도, 전쟁하러 왔지만, 이국에서 새해를 나니, 뭐, 잘 보이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소좀 잡아다가, 갔다가 선물로 좀 주고 오거라. 아, 쇠고기. 해가지고, 소를 민가에서 다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짊어지고 최명기를 앞세워가지고, 이제 가거든? 인조는 그 자리에 있고. 갔는데, 청군지정에서 청태종 홍따시를 만나지도 못하게. 야, 니네 왜 왔냐? 항복하러 왔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직 뭐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새해를 맞이해서 선물로 가져왔다 그랬더니, 야, 우리 15만이야. 좀 닥치고 니네나 먹어. 해가지고, 이거, 아, 그래도 좀 받으시라고. 해도 안 받아요. 그래서 개쪽당하고 그냥 와. 그냥 왔을 때, 얘네가 또 뭐라는 줄 알아? 김유죠. 개새 저기 있어. 예, 김유. 김유가 여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전하, 아유, 강화도로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대신들이 또 그걸 또 따라. 그래, 그럼 가자. 그래서 강화도로 가는데 성벽을 나서자마자 말이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와요. 어? 이직거리하고 앉았어요. 왜 무조건 강화도로 가려고 그래? 에? 더 다른 데로 가든가 그러지. 에헤, 골 때리죠. 그러면서 45일간 있다가 조건이 뭐냐? 아, 그럼 계속 최명길이 내려가서, 아,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니네는 괘씸하니 또 군비를 만들어 가지고 청한테 우리한테 개기려고 하고까지 했으니 아예 이제 군신관계를 맺어라 딱 그래. 아좀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했더니 닥치고 안 그러면 계속 견뎌라 라고 했는데, 결국은 여기서 대립하다가 이제는 누구 말이 먹히느냐? 이제는 뭐 견딜 수가 없어요. 대신들도 싸울 의지도 없고, 대신들이 뭐 하겠어요? 김유는 맨날 이 상황에 인조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전하, 성심을 굳게 하시고, 그러면 백성들이 뭐 호응할 것이고. 개뿔 이런 형이상학적인 얘기만 해. 예, 지금. 골 때리죠. 지금 군인들은 성마루에서 지금 전부 다이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비도 내리고, 그게 겨울비기 때문에 얼마나 고드름이 다 올죠? 추적추적, 동상 다 걸리고, 그러고 앉아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있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주화론자의 얘기가 먹혀요. 먹혀서 결국은
삼전도에 굴욕을 당하는 거야. 항복을 하고 삼전도에 내려가서 청태종 앞에서 삼전도의 치욕을 당합니다. 치욕. 그럼 삼전도의 치욕이라는 건 뭐냐? 조선이 청에게 군신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군신 관계가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인조는 청태종 앞에서, 청신하들 장수들 앞에서, 우리 대신들 다 앞에서 삼배 구고두례라고 하는 세번 절하고, 청신화 예복으로 갈아입고 아홉 번 대가리를 한번 절할 때마다 땅에다가 헤딩하는 걸 아홉 번이죠. 그러니까 삼배니까 세번 절하고 삼배 구고두례라고 하는 그런 치욕을 당해요. 그리고 청태종을 칭송하는 공덕비를 짓게 해. 그게 바로 삼전도비입니다. 지금까지 있죠? 삼전도비. 삼전도비. 요게 지금도 있고. 근데 삼전도비를 여기다가 비문을, 청태종을 칭송하는 비를 세워야 되잖아? 그러니까 학자들한테 이렇게 막 시킨다고. 대표적으로 세 명한테, 야, 너 글을 지어. 누구도 여기에다가 글을 지면은 자기 이름이 후세에 치욕으로 남는데 글을 지으려고 하겠습니까?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쭉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경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자기 글이 다 채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글 더럽게 수준 낮게 짓습니다. 아, 이건 뭐 7살짜리가 지을 정도밖에 안 되겠지. 그러니까 내건 채택이 안 되겠지. 얘도 아, 이 정도는 뭐안 되겠지. 얘도 아, 이 정도는 뭐안 되겠지. 해가지고 했는데 글 더럽게 지었거든. 근데 이경석께 채택이 돼. 이경석이 깜짝 놀래. 이런 씨, 야, 내가 이렇게 지을 정도도 채택이 안 되면 이 새끼들은 어떻게 지었길래 채택이 안 될까? 어떻게 내게 될 수가 있니? 해가지고 이경석 비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경석이 쓴 글이 삼전도비에 새겨져서 박혀져 있는 거야. 어? 환장했죠, 이경석은. 특히 최명길이, 여기서 주아파 대표적인 최명길이 딱 항복문서를 쓰고 있을 때딱 그래. 청이 요구하는 대로 항복문서 쓰는데 김상헌이 딱 그럽니다. 대감, 어찌 대감 후세 욕을 보이시오. 가문에 먹칠할 생각이 해서 막 이러면 안 이래요 해가지고 이제 항복문서를 찢어. 물론 뭐 나이가 조금 더 많긴 한데 그랬더니 최명길은 딱 웃으면서 그럽니다. 대감, 내가 어찌 후세 욕을 보이고 싶겠소. 그러나 내가 항복문서를 쓰지 않으면 내 이름은 빛날지 모르나 조선은 없어질 것을 모르십니까? 해가지고 다시 항복문서를 스카치테이프로 붙여. 그래가지고 가지고 내려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 병자호란 때 치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새끼들이 당했으니까, 지배층이 당했으니까 그러려니 해. 더 치욕적인 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뭘? 정말 삼전도에 정말 처절한 치욕이 뭐냐면, 청이 15만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15만 대군이 돌아갈 때 조선에서 처녀들을 다 징발해가지고 그 15만 명한테 4명에서 5명씩 각각 첩으로 줍니다. 그럼 몇 명이에요? 50만 명을 끌려가요. 50만 여성이 끌려가서 치욕을 당한다. 이게 진정한 치욕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인조반정을 일으켰던 저 서인 정권이 얼마나 역사의 죄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권 장악하고 글 남기고 했다고 유명한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새들이 지금 정치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의 50만 명의 백성들이, 더군다나 여성들이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됐다. 다 끌려가서. 이게 진정한 치욕이다. 지가 대가리 박은 게 지옥이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광해군 이후의 인조 정권은 나는 이명박 정권이라고 본다. 그렇게 개념이 없다는 얘기죠, 그지? 자, 요 삼전도 굴용, 열받네, 그지? 요게. 그래놓고 김상헌이 척화파의 거두였기 때문에 청태종도 그걸 알아. 그래서 야, 김상헌 컴이요 해가지고 김상헌 청태종 간 다음에 청으로 압송을 합니다. 청으로 끌려가는데, 에?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아, 다 끌려가요. 그래놓고 청에서도 간복을 해. 야, 이 조선에서는 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의리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학자들이 있네. 해놓고, 야, 니네 그런 뜻은 좋은데, 참 훌륭한 인품을 가졌다. 근데 우리한테 충성한다고 얘기하면, 마음을 바꾸면,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하고,
고국으로 돌려보내마 했더니 탁 쳐라 해가지고 결국은 목 쳤어요 얘들. 목 치고 김상은 끌려가면서 우리 나중에 남긴 시가 있죠. 가노라 삼각산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하면서 고국 산천을 떠나고자 하랴마는 시저리 하수상하니 올똥말똥하여라. 이제 청에 끌려가면서 남기는 시거든요. 김상헌. 물론 김상헌은 거기서 이제 죽진 않고 돌아오긴 하지만 그 김상헌의 후손이 나중에 조선 숙종연간을 거쳐서 17세기, 18세기까지 최고 뭐 이름 있는 가문으로 남아 있는 게 바로 왕씨라고. 그게 바로 김상헌 집안이에요. 관직에도 겁나게 나오고. 난 관직에 나갔다고 뛰어나다고 보지 않는다. 여기서 비롯된 거야. 김상헌 집안이야. 김상헌. 아주 세도 가문이 되죠. 물론 그렇게 먹고 살았으니까 어떻게. 과거 준비도 잘할 수 있었겠지. 근데 백성들은 이 전란 중에 무슨 과거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기네들끼리의 리그지. 자, 그래놓고 다시 인조는 뭐라고 하냐? 병자호란 이후에 이제는 어떤 정책을 쓰겠어요? 인조하고 서인 정권은 인조는 이제는 청이라고 바뀌었으니까 친명, 숙명, 아니 명을 숭상하기까지 반청이라고 반청, 환장하네, 환장하네, 그지? 숙명 반청 이런 상황이 됩니다. 에? 그러면 청에서는 누구를 또 데려가냐면은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를 데려가. 소현세자 복림대군. 소현세자하고 볼모로 데려갑니다. 복림대군하고 동생이죠? 얘네를 데려가. 청의 수도인 심양으로 끌고 갑니다. 볼모로 데려가요. 청으로 이렇게 청태동 갈 때. 그래서 거기서 9년 동안 억류되어 있는데, 물론 감방에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소현세자가 딱 가고, 근데 1644년도에 딱 이제 만 9년 있을 때, 이제는 명이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명. 베이징 명이고, 이거 후금이란 말이에요. 후금. 청이죠, 이제. 청. 그래서 치는데, 이게 그래서 이제 명이 1368년에 건국을 했지만 1644년에 망할 때, 이때 명이 청을 공격하러 가긴 해. 가는데, 여기서 명나라 농민이었던 이자성이 베이징에서 난을 일으킨다고. 이게 이자성의 난입니다. 한족. 근데 얘네가 가가지고요. 가다가 청구한테 항복하고, 아, 우리 저난 일으켰는데, 난좀 같이 진압해줘요. 해가지고, 하오. 해서 청군하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이자성의 난을 진압하고 명이 망하는 거야. 이 병신들이지, 결국. 그런 명을, 나라가 없어질지언정 그 명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 바쳐야 한다. 이 짓거리 한게 지금 제정신이냐고. 이제 명이 그래서 망하는데 그 명이 망하는 현장을 소현세자를 데려가서 현장을 목격하게. 이제 소현세자가 거기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명예와 있었던 선교사 아담 샤얼 같은 사람 만나고 필담을 나누고 통역하고 또 소현세자는 청에 있으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중재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랬던 사람이기도 해요. 이제 국제적인 안목이 커진 거야. 아, 이제 대륙에 상황이 바뀌었구나. 이게 안 거죠. 청을 무조건 반대했다가는 이거 위험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 나름대로. 그냥 조선에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청의 입장에서 또 소현세자가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소현세자의 장인이 죽었어. 근데 소현세자의 장인이 죽었기 때문에 소현세자의 와이프가 있는데 청에서는 친아버지 상당했으니까 갔다 오라 해가지고 조선에 보냅니다. 근데 인조는 그 며느리가 자기 아버지 상당했는데 거기 가지 못하게 막아요. 왜? 아, 또 이거 청에서 무슨 몰래 내통할 뭐 그런 거 아니야? 나 폐위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 봤기 때문에 못 가게 막습니다. 골 때리죠. 야, 청에서는 보냈는데, 에?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그걸 못 가게 막고 있었다. 그래놓고 9년 만에 이제 다시 돌려보내는데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을 돌려보내거든. 근데 여기서 소현세자는 아담샤라고 필담 나눴을 때 뭐라고 하냐? 아담샤리 그래. 예수의 선교사로 왔던 아담샤리. 세자 저하. 나중에 제가 조선에 찾아뵈러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소현세자가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무슨 그런 서운한 소리를 하오. 혼자 오지 말고 선교사들 다 함께 들어오라. 아, 이렇게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소현세자가 들어올 때 신하들이 대신들이 인조한테 그래. 전하, 세자가 9년 만에 환국하니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더니 인조가 뭐라고 하냐. 자기 친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탁 쳐라 해가지고 청의 후원을 받는다는 의미로 못 가게 막아요. 그래서 소현세자 그냥 와. 그냥 들어와서 딱 그런다고 인조한테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문안 인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 지낼만 하더냐 뭐 해가지고 했는데 소현세자가 거기서 대륙의 정세가 바뀌었음을 얘기합니다. 예 아버님 옥체 만강하옵시고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보니까 이제는 대륙의 정세도 바뀌어서 명도 망했습니다. 제 눈으로 목격했고 이제는 청을 무조건 배척했다가는 더 환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제는 교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인조가 뭐라고 하니 뭐라 해서 이뭐 새끼가 뭐 던질 거 찾았는데 벼루가 잡힌 거야 테이블에. 이 새끼가 이게 팍 던집니다. 내가 저 오랑캐들한테 당해가지고 309고두레 때 여기 멍들은 게 아직도 있는데 네가 세자가 그 입에서 지금 애비 앞에 살 얘기냐 해가지고 던지는데 아또 여기 컨트롤이 좋으니 여기 또 세자의 머리에 맞아요. 벼루 피가 철철 흘리죠. 그래놓고 너는 앞으로는 다시 문안도 오지 말거라. 세자 노릇 타지도 말거라 해가지고 내쳐요. 내쳐가지고 세자가 시름시름 알아. 아픈데 그 세자를 치료하는 어휘를 이용해가지고 거의 독살했다고 봐야 됩니다. 에? 독살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9년 만에 세자가 죽어요. 근데 세자가 이렇게 죽잖아. 세자가 죽는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세자가 9년 만에 들어왔는데 풍토병으로 죽었다. 풍토병으로 사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개뻥이죠. 외국에 9년 동안에 멀쩡하게 건강하게 했던 세자가 자기 고향에 와서 왜 풍토병으로 죽습니까? 그건 말도 안될 뿐더러 세자의 죽음에 그 당시에도 의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휘를 처벌해야 한다고 막 주청을 해. 왜? 세자를 잘못 치료해가지고 죽으면 적어도 관례상 어휘는 사형이거나 아니면 유배입니다. 관례가. 그런데 어휘가 더 승진합니다. 세자를 죽인 잘못 치료할 어휘가 더 승진한다는 점. 야, 이거 참 코미디다, 그지? 더군다나 인조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세자의 의문에 대해서 함구하라라고 얘기해. 함구하라. 앞으로는 논하지 말라. 입 꺼내지도 말라. 처벌하겠다라고 해. 그리고 세자가 염할 때 죽은 세자를 염할 때 가까운 종치는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요. 막고 먼 종치만 들어갔는데 그 종치인이 남긴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 세자 몸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세자 몸이 까맣게 변해 있었다. 이건 독살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세자가 정말 아주 이쁜 아들이 그렇게 죽이지 않고 자연사로 잘못해서 사고로 죽었으면 세자의 아들, 그 세손 있죠. 인조의 친손자. 어? 세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소현세자의 아들도 있으니까. 인조가 봤을 때는 자기 친손자란 말이죠. 얘를 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설령 왕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얘도 죽여요. 얘도. 이건 뭐야? 화근을 없애겠다는 얘기지. 그지? 이거는? 그만큼 인조가 나는 개세라고 본다. 서인 정권하고. 근데 불행히도 이 아주 개념 없는 불행의 씨앗이 왕일 때 태어난 애가 또한 서인 정권의 노론이 되는 송시열이 이때 또 태어난 애, 환장한 애 또. 그래서 나는 조선은 16세기 임진왜란 이전에 왕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그러면 새로운 또 외교 관계도 체결하고 아주 좋았겠죠. 자, 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는 아마 독살이었을 것으로 보고 그래놓고 소현세자의 동생 복림대군한테 왕위를 물려줘요. 그게 효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예속 논쟁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예속 논쟁이. 여기까지가 인조 제위 기간에 있었던 일이다. 그게 보면 이렇게 하셔야 돼. 알았죠? 자, 이게 이제 분당 정치 구조상 계속 그런가 뭐야? 아, 서인 정권이 주도하고 북위는 어떻게 돼? 북위는 완전히 이때 몰락합니다. 이제는 정파로서 의미는 없어져요. 북위는 17세기에 광해군 이후에는 몰락한다. 몰락. 인조반정 이후에 이제 몰락하고 정파로서의 기능은 다 희석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더군다나 여기서는 또 유영경이 계세라고 했고 광해군의 패착 중에 하나는 뭐냐?
정인홍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해군 때에 오묘 종사가 시행되는데, 오묘는 종묘, 종묘, 문묘에 배양되는 다섯 명의 유학자들, 예컨대 정인홍이라든가, 정인홍이 정여창이라든가, 또 조광조라든가, 이연적이라든가, 이황이라든가, 김갱필, 요런 사람이 이제 문묘에 올라가거든요. 공자의 어떤 학맥을 인정받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올라가는데, 이황도 올라가는데, 정인홍이 대북의 정신적 지주인, 예컨대, 남명조식 있잖아요. 남명조식은 지리산의 선비로서 뭐 관직을 가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식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이황과 쌍벽을 이루는데 우리 스승도 좀 올려달라라고 했더니 이걸 또 하지 않아. 해서 정인홍이 회퇴 변척 소를 올려요. 정인홍이 회퇴, 회제 이연적과 퇴계 이황도 비판할 편, 배척할 척 그런 상소를 올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정인홍, 탄핵을 받아. 그래서 유적에서 박탈당합니다. 다른 정파에서, 뭐, 이래, 야, 정인홍은 사문의 난적이다 해가지고, 유교계의 어떤 명부에서 다 배척당하는 이런 이제 상황까지도 초래가 되거든. 이것이 좀 배척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광해군은 빨갛게 쓴 중요하고, 인조, 이때부터 비극의 씨앗이 또 자라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인조 정권 때. 자, 지금 시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중국과 명과 후금 사이, 중국과 미국 사이, 여기에 조선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이냐. 사드 문제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 이제 반복되기도 하죠. 왜? 땅덩어리가 옮겨가진 않으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는 요소는 계속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조선이 처신해야지 우리가 국익을 챙길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위정자로서는 정말 해야 되는 판단인데, 야, 환장하죠? 자, 여기서 잠깐 열받는 거 식히고, 그리고 좀 이따가, 인조 다음에 인조 아들, 차남이었던 효종, 효종 때부터 볼 겁니다. 만약에요, 소현세자가 정상적으로 왕이 됐었으면, 조선은 1876년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이 불평등 조약 체제가 만들어지기 238년 전에 이미 국제적인 나라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걸 잃어버렸던 거죠. 아들을 죽이면서. 그러면 인조가 한 50년이나 살든가, 50년이나 집권하든가 그 짓거리 할 것이지, 꼴랑 1649년에 뒤질 때까지 몇년 가지도 않을 건데, 그 총명했던 소현세자까지 죽이더라. 참 애비가 돼가지고 할 일이 아니죠. 자, 잠깐 쉬었다가 효종 때부터 가도록 할게요.